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가수 금잔디씨가 임영웅씨의 미담을 전했습니다. 지난 27일 공개된 유튜브 웹 예능 시대의 대만신들에서는 가수 금잔디씨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이날 금잔디씨는 임영웅씨와 영탁씨 중 이상형을 고르는 와중 임영웅씨의 미담 1화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금잔디씨는 예전에 제 공연에 팬분이 아기들을 데리고 왔다. 그런데 무대를 보는 도중에 아이들을 잃어버렸다. 3살짜리 아기가 화장실에 가고 싶어해서 5살짜리 아기가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없어진 것이라며 애들이 없어져서 찾고 있는데 무대에 한참 떨어진 곳에 가수들 차가 있었다. 아기가 그 옆에서 볼 일을 봤는데 그 뒤처리를 전부 임영웅씨가 해줬다라고 말하며 임영웅씨의 고마움을 전해 미담을 전했습니다. 와, 정말 쉽지 않은 일이죠. 또한 임영웅씨의 성격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금잔디씨는 임영웅씨는 자상하고 조용한 편이다. 반면 너무 착하게 살아서 남자친구로는 재미없을 것 같다라고도 말하며 임영웅씨의 도가 넘은 착한 성품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디바6에 맞서기 위해 특별한 유닛 무대를 선사한다고 합니다. 29일 오늘 방송될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40회에서는 탑6가 명실공히 가창력으로 대한민국 가요계를 평정한 디바6와 최고의 갓봉창력을 뿜어내며 쉴 새 없는 극강의 무대들을 선사할 예정인데요. 탑6는 인순이씨, 바다씨, 정인씨, 알리씨, 효린씨, 에일리씨 등등 가요계 디바들이 총출동하자 최고의 라인업 완성에 턱이 빠질 정도로 놀라워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무엇보다 탑6를 잡기 위해 왔다는 디바6는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한 트롯 무대를 준비해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특히 인순이씨는 78년 데뷔 이후 처음으로 마주한 노래방 마스터 시스템에 베테랑답지 않은 긴장감을 드러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연 가창력으로 가요계를 대표하는 디바6가 각각 어떠한 선곡으로 무대에 나섰을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또한 디바 맘트리오 바다씨, 알리씨, 정인씨는 대결은 뒤로 한 채 육아 스트레스를 풀러나왔다며 탑6에 대해 남다른 팬심을 폭발시키기도 해 트롯맨들의 인기를 다시 한번 증명했는데요. 더불어 디바6가 탑6 사인을 꼭 받아오라는 지인들의 특명을 받고 왔다면서 사인과 영상 편지를 요청하는 기이한 상황이 연출돼 스튜디오를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런가 하면 탑6는 가요계의 대표 디바가 모두 모인 가창력 라인업에 대적하기 위해 역대급 유닛을 결성하기도 했는데요. 유닛 멤버로는 처음으로 뭉치게 된 임영웅씨와 영탁씨, 김희재씨가 신중현과 엽전들의 미인을 선곡해 퍼포먼스와 가창력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다 잡는 무대를 선보이게 됩니다. 세 사람의 유닛 무대를 본 디바6는 춤은 또 언제 준비했대? 왜 이렇게 잘하냐? 라며 연신 감탄을 터뜨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에 맞서 디바6도 최강 보컬 라인으로 유닛을 꾸려 무대에 오르며 불꽃 튀는 유닛 무대에서의 승자는 과연 누구일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제작진은 탑6는 가창력의 소유자들인 디바6의 대항해 뽕창력으로 진검승부를 겨루며 흥미진진한 대결을 펼쳤다라며 귀호강은 물론 묵은 채층까지 뻥 뚫리게 만들어줄 탑6와 디바6의 막강한 무대에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라고 전했습니다. 임영웅씨가 출연하는 TV조선 신청곡을 불러드립니다. 사랑의 콜센터 40회는 오늘 오후 10시에 방송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가 올해의 가수로 선정이 됨에 따라 임영웅씨 이름으로 기부가 진행이 되었는데요. 앞서 지난해 연말 한 달간 2020 지니 뮤직 어워드 올해의 가수 투표를 실시한 바 1위에는 임영웅씨가 오르며 올해의 가수로 선정이 되었는데요. 이에 지니 뮤직이 사랑의 달팽이에 각각 1등 3천만원, 2등 1500만원, 3등 500만원으로 임영웅씨의 이름으로 가장 많은 금액인 3천만원이 기부가 되었습니다. 이에 관련해 지난 28일 지니 뮤직의 한 관계자는 대중들의 투표로 선정된 올해의 가수 이름으로 후원하게 돼 뜻깊다. 청각장애로 소리를 듣지 못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달팽이 측은 매년 신생아 1000명 중 한두 명이 청각장애를 갖고 태어난다. 이들에게 인공 달팽이관 수술은 한 아이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큰 선물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뜻깊은 후원을 해주신 지니 뮤직 그리고 올해의 가수에 선정된 스타분들의 팬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씨의 유튜브 영상이 또다시 핫 이슈 차트의 상위권을 또 한번 점령했습니다.
지난 27일 한국 유튜브 뮤직 차트에 따르면 임영웅 씨의 걷고 싶다 영상은 한국 유튜브 뮤직 핫이슈 차트 1위에 랭크됐습니다. 또한 임영웅 씨가 TV조선 예능 뽕숭아학당에서 선보인 다행이다는 2위를 기록하고 있었으며 사랑의 콜센터에서 부른 묻지 마세요는 4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임영웅 씨는 방송에서 부른 노래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게재를 할 때마다 핫이슈 차트를 넘나들며 항상 상위권을 유지해 유튜브에서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임영웅 씨의 팬클럽 영웅시대가 끝없는 후원을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지난 28일 안양시는 임영웅 팬클럽 영웅시대 with 히어로 경기 이지혁이 안양시 사회적 고립 가구를 위해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 300만원을 후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영웅씨의 팬클럽 영웅시대는 백혈병 환우, 뇌병변 아동,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캠페인 활동 및 후원금 전달 등 이웃과 함께하는 활동을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뜻깊은 활동을 하고 싶다는 회원들 간의 소통으로 안양시 자원봉사센터에 후원금을 전달했습니다. 안양시와 안양시 자원봉사센터는 이번 영웅시대 with 히어로 경기 이지역의 후원을 코로나로 인해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안양시 고립된 독거노인 가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또한 임영웅씨의 선한 행보에 맞춰 영웅시대도 앞으로 지역사회 어려운 곳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원봉사활동에 꾸준히 이어간다는 계획을 계속해서 밝혀오고 있습니다. 안양시 자원봉사센터 이사장은 코로나19와 추운 한파에 지쳐있는 사회적 고립 가구에 큰 힘이 되는 소중한 후원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며 안양시도 사회적 고립 가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환수님의 댓글인데요. 뭘 해도 최고로 빛나고 멋진 울 영웅님 사랑합니다. 매순간 히어로 때문에 눈 귀호강합니다. 팬으로서 언제나 꽃길만 걷길 응원합니다.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이은숙님의 댓글입니다. 진짜 멋있네요. 최고입니다. 영웅님 정말 정말 멋스러워요. 노래짱, 얼굴짱, 인성짱. 저한테는 모두가 영웅님은 짱입니다. 더 열심히 응원할게요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윤희사랑님의 댓글인데요. 영웅님 너무 멋있다. 모델핏, 트렌치코트 끝내주네요. 영웅님 끝까지 응원합니다 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조여사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빛나는 영웅님 사랑하고 사랑합니다. 영웅님의 팬으로서 행복하고 하루가 엔돌핀입니다. 영웅님 최고 최고 예쁜 꽃길만 걸으세요. 별곰님 소식 감사합니다. 건행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인서님께서 공감합니다. 언제나 빛나는 영웅님 더 멋지게 나왔음 정말 정말 최고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히어로 임영웅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